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담입니다. RS 라이드 오브 가디언즈 내일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내일 드디어 오픈을 하는데 오늘 사전 캐릭터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여기로 해서 한번 접속을 해볼 텐데요. 일단 서버를 이렇게 보니까 와, 서버가 너무 조잡하게 너무 많다라는 게 솔직히 느껴집니다. 숫자가 지금 보여주는 게 뭐 35, 41, 42, 43, 44.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형태는 이런 서버가 아니라 그냥 25, 그냥 1, 그냥 이렇게만 놔도 되는데 왜 앞에다가 숫자를 붙였을까요? 이 많은 서버들을 지금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많은 서버가 있다면 솔직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나중에 유저 빠지면 완전히 개똥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큰 타이틀에서 닉스 서버 그냥 하나, 그리고 오베론 서버 하나, 타이탄 서버 하나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 서버만 열었다가 나중에 합쳐지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도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서버 대기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 솔직히 아, 똥게임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상당히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서버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아무 서버나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클릭을 해봤고요. 이야, 야, 화면 이거 히라야? 야, 화면은 지금 역대급인데요. 야,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요? 자, 한번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가본드 남자 캐릭, 여자 캐릭이 있는데요. 여자 캐릭 한번 살펴볼게요. 헌터 슈즈를 입고 있는 상태고요. 워러드 슈즈를 입고 있는 상태. 아, 간지 작살이다. 이야, 그냥 이거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야, 지금 솔직히 그냥 커스터마이징 아직 페이지는 넘어간 건 아닌데, 야, 역대급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되게, 야, 느낌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 이건 예고인데요. 예고도 한번 볼게요. 야, 섹시하다. 아니, 나 솔직히 여자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여러분들 여자 캐릭터 되게 좋아하니까 여자 캐릭터 한번 써볼게요. 와, 좋은데요? 야, 이 정도,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면 실적으로 진짜 플레이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솔직히 궁금하긴 하네요. 야, 이때까지 카카오 게임이라고 느껴보지도 못할 정도. 정말 카카오 게임도 이때까지 잘 못 만들었었는데, 야, 이 게임은 그냥 대박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진짜 게임 플레이 하면 진짜 이 느낌 그대로 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귀여운데? 이거 왜 그래? 자, 마지막 캐릭터 이노베이터. 와, 이거 완전 귀여운데요. 와, 이거 네어친하고 싶은데. 야, 역대급 진짜 캐릭터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들었다. 진짜 이뻐, 이뻐. 자, 저는 그래도 남자 캐릭터로 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뛰기 가서요, 바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텐데요. 자, 커스터마이징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아, 스킬 관련해서 영상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근데
영상이 계속 끊기다 보니까 좀 약간 이 게임이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아 이게 처음보다 이게 더 무려 보이잖아. 그냥 넘길게요. 자 일단 커스터마이징은 머리 상세로 해서 한번 헤어스타일, 헤어반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꾸밀 수가 있네요. 그리고 눈도 눈썹도 이렇게 꾸밀 수 있고요. 눈도 블루아이로 해서 눈썹 이렇게 슬쩍 꾸미고 색상도 블루아이 자 눈, 코수염 그리고 입술 좀 약간 둔탁하게 그리고 여기다 해골 모양도 넣을 수도 있고요. 눈썹 위치 흉터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서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으면 이건 뭐지? 아 여기 상체 체형 같은 경우도 내가 체형을 작게 할 수도 있고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닥 근데 그 차이는 없네요. 왜소하게 할 수 있고 통통하게 할 수 있고요. 자 더 비계하게 그리고 흉부도 이걸 사이즈를 아 여기도 사이즈가 조정이 되네요. 생각보다 많은 사이즈를 우리가 손쉽게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예전에 아이온 할 때 캐릭터가 제일 작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를 가장 작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도 슬림하게 자 슬쩍슬쩍 다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고 내려가고 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작게는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작지는 않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다음 지금 뭐 세팅은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벗고 있는 상태에서는 볼 수 없나? 없나 보네.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볼 수 있고요. 살짝 바지 입은 태가 조금 약간 잘 안 나긴 하는데 조금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세팅된 값으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거 솔직히 나는 커스터마이징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옆에 세팅되어 있는 걸로 해서 변환을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게임은 안 해봤어. 게임은 안 해봤는데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하고 스킬 쓰는 모션 같은 것을 이렇게 살짝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져 있는 게 지금 여기서 환경적인 요소에서 딱 보여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좀 약간 상반될 수도 있다라는 게 살짝 느껴졌어요. 스킬 쓰는 거나 이런 게 살짝 끊기면서 살짝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 영상 게임에 접속했을 때부터의 이 영상 그리고 이 느낌으로 다가가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직접적으로 내일 오픈을 하니까 다 같이 한번 플레이해 보고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일 어디서 볼까요? 자,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내일 렛츠고 가자! 안녕! Fade away.